저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에서 인후위암 환자분 치료를 담당한 이재련입니다. 올해 초 오프라인에서 신장암 치료에 대한 교육 시간을 가지고자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또 3차 유행으로 직접 대면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최측 노력으로 오늘 온라인으로나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력암협회와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환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행성 신장암 치료에 대해서 환우분들이 아셔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중간에 그 우리 사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제가 일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성 신장암이란 뭐냐부터 시작하겠죠. 진행성 신장암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적으로 진행한 신장암. 그래서 원격 전이를 동반하지 않은 신장암이죠. 두 번째는 이제 전이성 신장암입니다. 전이라는 것은 이제 원격 전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이는 국소 신장암의 수술 후 이 원격 저디로 재발한 경우를 포함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처음 진단 당시부터 전이성 신장암으로 진단된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성 신장암에는 전이성 신장암과 국소 진행성 신장암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럼 어떤 치료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항암요법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항암요법에는 또 표적항암요법도 있고 또 면역항암요법도 있고 또 이것들의 병합요법도 있겠습니다. 그 표적항암요법과 면역항암요법을 병합하기도 하고 면역항암요법을 병합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죠. 수술은 우리가 처음 진단 당시에 전이성 신장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원발 병변, 즉 신장을 절제할 수도 있겠죠. 절제할 것인가 고려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전이 부위, 즉 그 원발 신장이 아니고 폐나 뭐 림프절, 또 일부에서는 뭐 간이나 뭐 이런 폐나 림프절 전이 같은 전이 부위를 우리가 절제할 것인가, 절제를 해서 어떤 이득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야 되겠죠. 또 하나의 치료는 방사선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통증이나 출혈 등 우리가 증상을 그냥 완화시키고자 시행하는 이 고식적 방사선 요법도 있겠고 최근에는 우리가 아주 고용량의 방사선을 아주 일부 아주 제한된 부위에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전이가 매우 제한적이고 그리고 수술로 특히나 절제할 수 없는 부위인 경우에는 수술을 대신해서 또 원발 부위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전이 부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는 막 근치적인 의도를 가진 정의적 방사선 치료 또는 정의적 방사선 수술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치료를 할 때 그리고 또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가 치료가 꼭 필요한가라는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될 상황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진행성 신장암을 가지신 환우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형이죠. 이전 신장암을 절제한 병력이 없는 이렇게 처음부터 전이된 상태로 내원하신 경우에는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수술하신 후 재발하신 경우에는 굳이 조직검사가 필요하지는 않겠죠. 또 하나 원격 전이로 처음 진단된 신장암의 경우에도 우리가 원발 부위를 절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돼서 수술이 계획된 분 같으면 굳이 조직검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형을 알고 조직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후인자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위험군을 분류해야 됩니다. 예후인자로서는 활동능, 그리고 신장암의 진행속도, 그리고 혈액검사 결과 등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반질환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질환이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고혈압, 뭐 당뇨, 신기능, 뭐 자가면역 질환 등의 여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가, 그 활성도는 어떻게 잘 치료되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간에 저희가 그러면 먼저 그 나온
질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지나가네. 잠깐만요. 68세신데요.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요관암으로 작년 4월에 진단을 받으시고 한쪽 신장과 요관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이게 요관암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신우암을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한두 시간 간격으로 소변이 자주 나오고 그래서 빈뇨가 있죠. 밤에 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소변에 또 거품 현상이 있고 거품 현상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진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최근에 하복부 불쾌감, 하부 여러 증상이 있는데 어떤 치료나 관리를 해볼 수 있을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우암은 본인이 이야기하시는 그 신우암은 신장암이 아닙니다. 신장과 신우는 아주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발생학적으로도 다른 조직이고요. 이게 신장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신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부터 소변이 만들어지죠. 이 소변을 모아서 신우에 모아지고 그다음 요관을 타고 방광으로 내려가는데 신장암이라는 것은 요 소변을 만드는 신실질에서 생긴 것이 신장암이고 이 신우와 요관에 생긴 신우 요관암은 전혀 다른 형태, 조직형이 전혀 다르고 이 치료는 거의 방광암에 준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신우암은 신장암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실질을 여기 신장의 실질을 다시 또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 이렇게 촘촘히 빗살무늬로 있는 부분이 수질이고 바깥쪽이 피질인데요. 요걸 갖다 요렇게 확대해 보면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큰 관이 있죠. 여기 집합관이라 그러는데 요 집합관이 요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양은 신장의 이 미세 요관에서부터 발생하거나 일부 드문 종양 같으면 이렇게 집합관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우 요관에 생기는 암은 완전히 다른 암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신우암은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말씀하신 빈뇨나 야간뇨나 하복부 불쾌감은 제가 생각해서는 하부요라오 증상으로 본인 수술하신 암종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우요관암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 추적 관찰 중에 방광에도 이렇게 종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방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될 상황, 조직형, 예후인자 확인 및 위험군 분류, 동반질환 중 조직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암은 흔히 7개 형태로 분류합니다. 형태적인 분류를 포함하고 또 발생 기전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투명세포, 유두상세포 1형, 유두상세포 2형, 그리고 혐염성, 그리고 집합관, 그리고 XB11-2 전사인자 전이암, 또 하나는, 한국말, 한국어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유전성, 평활근육종에 동반된 신장암,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7개 형태로 분류되는데,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는 형태적으로 분류한 거고요. 뒤에 요 전이암이라든지, 평활근육종에 동반된 신장암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발생학적인 어떤 기전에 의한 분류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것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내가 투명세포암이냐, 투명세포암이 아니냐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투명세포암이 전체 신장암의 75%를 차지합니다. 근데 왜 그럼 이런 투명이냐 투명이지 않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첫 번째, 비투명 세포암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비투명 세포암에 대한 어떤 임상 연구 데이터가 매우 드물어서 신장암 치료에 관련된 대부분 연구는 투명 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엄격히 이야기하면 비투명 세포암에서는 이 비투명 세포암만을 위한 연구는 매우 드물어요. 그리고 그래서 연구 결과가 소수이고 연구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상에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할지가
치료할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또 하나, 신장암 중에서 비투명 세포암 중에서 우리가 집합관 같은 경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재발하고 진행하는 난치성입니다. 반면에 이 혐염성 같으면은 매우 정반대죠.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해서 일부 환자분 같은 우리가 치료를 하지 않아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형인지를 알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후를 또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치료도 다르죠. 집합관암 같으면 사실 신세포암이지만 마치 치료를 신후암, 요관암처럼 치료합니다.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 치료를 하고요. 나중에 그 나를 다른 투명 유두상 뭐 혐염성 XP11-2 전이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적치료나 면역항암 치료 이렇게 하죠. 또 하나는 이 기준에 따라서 그 항암제 급여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투명세포암에 급여가 되는데 비투명세포암에는 급여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치료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최소한 본인이 어떤 조직형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비투명세포암이라면 어떤 조직형인지 아시는 것은 치료를 결정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셔야 되는 것은 예후인자 확인과 위험군 분류인데요. 예후인자라는 것은 뭐 환자의 생존을 예측하는 인자입니다. 우리가 여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불량한 예후, 이런 인자들을 가지고 있으면 환자의 생존이 짧을 것이라 예측하는 기준은 한 여섯 가지쯤 되는데 첫 번째가 활동능입니다. 활동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활동이나 업무가 가능한가? 즉 타인으로부터 뭐 일반적인 도움이나 의료진으로부터 특별한 보조치료가 필요하면 불량한 환자입니다. 여기서 우리 카르노프스키 기준을 사용하는데 이 특별한 증상이나 징후가 없고 정상생활이 가능하면 카르노프스키 점수로 80점 이상이고 그렇지 않다면 즉 정상이나 징후가 있고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 같으면 예후가 불량한 것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진단 후 치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것이 1년 미만인가 아닌가로 나누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전이 상태로 진단된다면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겠죠. 만약에 진단하고 수술적인 절제 이후에 3년이니 4년이니 5년이니 한참 뒤에 재발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전이로 진단되거나 수술 이후에 뭐 6개월째, 7개월째 재발이 되는 그런 질환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의 기간. 그 다음 네 가지는 혈액검사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색소, 헤모글로빈이죠. 이게 정상치 미만이냐, 칼슘이 정상치보다 높으냐, 호중구가 정상치보다 높으냐, 혈소판이 정상치보다 높으냐. 그러니까 이런 인자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 나쁜 거에 속합니다. 그러면 여섯 개의 인자죠. 활동능, 진단의 치료까지의 기간, 혈색소, 칼슘, 호중구, 혈소판. 그 중에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주 뭐 위험도가 낮은 환자분이고 이런 것을 한 개 내지 두 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중등도 위험에 속하고 세 개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주 고위험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처음 진단받을 당시에 전이가 있고 그래서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기간 1년 미만이고 혈액검사를 해보니 빈혈이 있으면서 칼슘치가 높고 그러면서 환자가 어떤 뭐 복부 통증과 그 일반적인 활동능이 감소되어 있는 이런 환자분이라면 아주 고위험군에 속하겠죠. 이 그래프는 이전에 순이티니브리 표적치료를 사용했을 때 고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에 있어서 생존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치료를 시작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추적 관찰했을 때 과연 몇 퍼센트의 환자분이 생존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의 환자분이 살아 계시는 그 기간을 우리가 생존 기간이라고 합니다. 생존 기간의 주기값이라 하는데 이런 그 저위험군의 환자분 같으면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대부분 반 이상의 환자분들이 살아계시죠. 그래서 되게 생존 저위험군에서는 뭐 생존 기간 60개월 이상. 하지만 이 고위험군 위험인자를 3개 이상 가지신 분 같으면은 50%의 환자분이 이 삶을 마감하는 시기가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8에서 9개월 정도. 그리고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분포되어 있는 중동도 위험군 같으면 되게 한 24개월쯤에 잡히죠. 이게 사실은 이 연구 결과 나온 지가 꽤 됐죠. 이게 순텐이라는 약이 처음 허가받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온 데이터니까 지금 이것보다는 여러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아주 그때 당시보다는 생존율이 훨씬 높은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인이 알아셔야 될 것이 동반질환이죠. 동반질환이 그에 대한 치료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신기능지 저하, 그리고 자가 면역질환의 여부를 들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동반질환 여부가 중요하냐? 신장암에 사용되는 뭐 많은 약제들인데 그중 표적치료제가 이러한 동반질환을 악화시킬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VEGF-TKI라는 일반적인 표적치료를 사용하면 무척 어렵죠. 그리고 오랜 기간을 사용하면 대부분 신기능 저하가 오면서 또 요단백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가 3차 치료제로 되게 흔히 사용하는 아피니토나 토리셀, 1차로 사용하는 토리셀 같으면 아주 당뇨가 나빠지죠. 그리고 지금은 뭐 주된 치료제로 사용되는 면역항암제들은 원칙적으로는 자가 면역 질환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분한테서는 사용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상황. 네, 조직형이 뭔가? 투명인가? 비투명인가? 비투명이라면 어떤 형태에 속하는가? 두 번째, 외부인자의 확인 및 위험군의 분류.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되게 본인이 어디에 속합니다라고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반질환. 동반질환이라면 그 동반질환 무엇으로 치료하고 계신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러한 여러 가지 예우인자와 아셔야 될 것을 가지고 어떤 치료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항암치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암 항암치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장암 항암치료는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가 신장암의 주요 항암제입니다. 되게 우리가 폐암이라든지 흔히 알려진 뭐 유방암이라든지 또는 뭐 위암이라든지 이런 암 중에 사용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이 신장암에 효과가 없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뭐 신우암과 아까 말씀드린 것에는 집합관암에서는 표준 1차 치료제지만 신장암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신장암 항암치료의 특징은 표적치료와 면역항암제가 주요 항암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장암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표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 표적을 아시면 표적항암제를 다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암은 뭐 아주 복잡한 기전이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신생혈관 생성이 아주 활발한 과혈관성 종양입니다. 신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혈관 덩어리죠. 혈관이 아주 미세하게 좁아지면서 그 안에 있던 혈장을 쥐어짜서 소변을 만드는 장기니까요. 그 자체도 혈관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신장암 자체가 또 신생혈관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과혈관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신생혈관 생성을 일으키는 VGF는 우리가 혈관 내피 성장 인자입니다. 그 자체를 억제하는 우리 단크론 항체나 VGF의 수용체나 그리고 또 하나 역시 신생혈관에 관여하는 PDGF는 혈소판 유래 성장 인자인데 VGF나 PDGFR의 수용체를 억제하는 우리가 흔히 치료하시는 분은 흔히 들으셨을 겁니다. 수텐, 보트리엔트 인라이타, 카보메틱스, 렌비마 이런들 모두 VGFR과 PDGFR 억제제입니다. 물론 허가는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급여가 되지 않고 주사제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아바스틴
이 베바시즈맵이라는 것도 결국은 VEGF를 억제하는데 이것은 수용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VEGF에 대한 단클론 항체로서 VEGF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VEGF와 PDGF의 신호 기전을 억제하는 약이 되겠죠. 이러한 VEGF, PDGF를 억제하는 기전도 있지만 일부 약제들은 다양한 수용체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렌비마 같은 경우는 FGFR, 그래서 섬유 모세포입니다.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 모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억제제의 역할을 또 담당하고 있고, 또 카보메틱스 같으면 VEGF, PDGF뿐만 아니라 이 종양이 주위 조직으로 침범하고 또 전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관련되어 있는, 전이와 관련되어 있는 MET, AXL, LET의 수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어떤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VEGF나 PDGF의 발현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mTOR 억제제로는 아피니토, 에베로리무스와 도이세오, 템시로리무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표적 항암제는 이렇게 VEGF, PDGF 억제제, 거기에 추가적인 FGF 억제 효과와 MET/AXL, LET 억제 효과가 있느냐 하나와 크게 mTOR 억제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죠. 신장암은 이전부터 사실 고전적인 면역 치료,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인터페론이나 인터리키2 같은 그런 사이토카인의 효과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유일한 종양입니다. 그 흑색종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러한 뭐 면역 항암제 효과가 있었으니까 최근 개발된 다양한 면역 관문 억제제들의 치료가 시도되었고 지금은 이제 표준 치료로 자리 잡고 있죠. 면역 관문 억제제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림프젤에서 우리가 덴드리틱 셀이라고 그 항원을 제시해서 T세포의 어떤 정폭을 일으키는 여기에 관여하는 수용체가 우리가 CTLA-4입니다. 이 CTLA-4를 억제하면 이 T세포가 아주 T세포가 여러 비특이적으로 정폭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활성화된 T세포가 직접 이제 종양을 사멸하는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 환경, 우리가 종양 미세 환경이라 하는데, 그 미세 환경에서 T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이 PD-1, PD-L1의 패스웨이입니다. 이것을 억제하면, CTLA-4를 억제하고, PD-1, PD-L1을 억제하면 아주 이두 가지를 면역 관문이라 하죠. 그래서 면역 관문을 억제하는 두 가지 큰 기전을 가진 면역 항암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CTLA-4 억제제로는 어보이가 있고 PD-1 억제제로는 옵디보 그리고 키트루다가 허가가 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PD-L1 억제제로 우리가 바벤시오라고 아벨루맵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허가되어 있지만 아직 국내에 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로는 CTLA-4, PD-1 억제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이성 항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항암 치료의 선택은 예후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예후를 아셔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 많이 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갈 건데 저위험군의 환자분의 일부 환자분들은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의 많게는 20%는 치료 없이 적극적 관찰만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적극적 관찰이라는 것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워낙 종양이 천천히 진행하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표적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한다고 해서 생존율을 증가시킨다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부작용을 동반하고 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저위험군 환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치료 없이 적극적 관찰만으로 충분한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로 진단이 됐고 재발이 진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않고 관찰합시다라고 해서 환자분들이 좀 의아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이성 신장암 항암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후군에 따라서 치료제 선택이 달라진다라는 것. 그럼 이걸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예후 인자 중에 저위험군, 즉
나쁜 예후인자를 하나도 가지고 않은 환자의 경우는 뭘 추천할까요? 추천은 우리가 빨간색으로 제가 더 놨습니다. 펜브로리즈맵, 키트루다와 인나이타의 조합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중간 또는 고위험군, 즉 위험인자를 1개 이상 가진 환자, 중간위험군 1개에서 2개, 고위험군이면 뭐 3개 이상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옵디보와 어보이의 조합을 추천합니다. 물론 저위험군에서도 추천받은 우리가 키트루다와 인나이타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근거 어떤 그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추천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옵디보와 어보이의 치료를 좀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환자의 삶의 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면역 항암제는 신장암의 1차 치료로도, 그리고 제가 뒤에 말씀드린 2차 치료로도 지금 급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위험군에 따른 차이 없이 순이티닙과 파조파닙만이 급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급여가 되는 약제와 급여가 되지 않는 약제에 환자의 부담 차이가 너무너무 많죠. 그렇다면 왜 급여가 되는 순이티닙이나 파조파닙을 추천하지 않고 우리가 중간 위험 또는 고위험군에서는 특히 이러한 옵디보나 어보이를 추천하는가? 그 근거는 뭔가? 그 이유는 2018년에 벌써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죠? 2년 반이나 지났습니다. 보고된 국제 다기관 삼상 임상 연구를 근거로 합니다. 국제적인 연구, 우리나라도 참여했죠. 아주 많은 기관이 참여해서 이 표준 치료와 비교하는 임상 연구였습니다. 1,096명의 환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어떤 치료였느냐? 무작위 배정합니다. 그래서 550분의 환자는 옵디보와 어보이를 주사를 3주마다 맞고, 이렇게 4번의 어보이 치료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옵디보만 2주마다. 최근에는 이제 2주마다 하지 않고 4주마다 주사를 맞는 550명, 이렇게 면역 항암제에 배정이 되고, 또 546명은 그 당시에 표준 치료였던 스텐 치료로 무작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등도 내지는 고위험군 환자한테서 생존 기간의 차이가 있는지, 면역 항암 치료가 더 나은지, 두 번째 무진행 생존 기간이 더 나은지, 이것은 생존도 해 있고 진행도 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응률. 반응률이라는 것은 종양의 CT에서 우리가 종양의 직경을 구할 수 있겠죠. 그 직경이 30% 이상 감소하는, 직경의 30%의 감소는 용적 볼륨으로 따지면 70%의 감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약 1리터 정도에 해당되는 종양이 치료 이후에 약 300ml 정도 용적으로 준 경우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죠. 결과를 보니까 이게 가장 최근에 발표된 42주 데이터입니다. 42개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반, 한 4년쯤 추적 관찰했을 때, 요 녹색 선이 옵디보와 어보이 면역 항암 치료를 시행받은 환자분의 생존 그래프고, 아래쪽이 스텐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생존 그래프인데, 중등도와 고위험군입니다. 중등도 고위험군. 아주 저위험군은 아니에요. 보시면, 18개월째, 1년 반, 1년 6개월째, 옵디보 어보이 환자의 경우는 74%가 생존해 있는 반면, 스텐 그룹에서는 60%가 생존되어 있죠. 그리고 이 차이가 14%입니다. 이게 30개월쯤 되면 이 차이가 13%, 다시 42개월쯤 되면 이 차이가 다시 한또13% 정도로 이 차이가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생존 기간 중간값, 50%의 환자가 사망하는 그 기간이 옵디보 어보이 같으면 47개월로 잡히고, 스텐 같으면 27개월로 약 생존 기간에 있어서 20개월의 생존 기간의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반응률인데요. 반응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양이 용적이 70% 이상 줄어드는 것. 또 거기에는 완전 반응도 있겠죠. 완전히 종양이 보이지 않는 것. 물론 림프절의 경우는 1cm 미만으로 주는 걸 포함하는데, 완전히 종양이 육안적으로 보이지 않는, 육안적인 사진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옵티브 어보이 같은 경우 10%를 포함해서 전체 42%의 환자가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수태는 27%. 특히 완전 반응에 있어서는 10%와 1%의 많은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 무진행 생존 기간을 보면, 중간 값이 12개월, 50% 끊기는 선이 여기 12개월, 위너스 수태는 8개월인데,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옵티브 어보이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30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37%, 35% 계속 그냥 선이 아주 플랫한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옵티브 어보이 치료를 해서 3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병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은 35%, 최소한 35%의 환자에 있어서는 거의 완치에 가까운, 완치는 아니죠. 완치에 가까운 그런, 왜냐하면 왜 완치에 가깝느냐 하면은 병이 진행하지 않고 그 치료가 사실 30개월 이후에 있어서는 면역항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비용적인 것만 제외한다면 삶의 질은 뭐 거의 정상과 비슷하죠. 그런 아주 놀라운 효과를 보여줬죠. 반면에 수태는 이 일부 환자분들은 분명히 42개월이 지나라도 잘 유지가 되지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제가 지금 병원에 있어서 병원 방송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득은 무엇인가? 옵티브 어보이는 수텐에 비해서 중등도 이상의 부작용이 46% 대 63% 더 적습니다. 부작용이 더 적다는 거죠.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더 적고. 하지만 이상 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율은 옵티브 어보이 면역항암제가 수텐에 대한 치료 중단율보다 더 높습니다. 오호,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부작용은 적은데 치료 중단율은 더 높다. 이유는 면역 과민 억제제 치료에 관련된 면역 반응에 따른 이상 반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역 과민 억제제 치료에 따른 이런 이상 반응은 모든 면역 과민 억제제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어보이를 사용하는 CTLF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T림프부와 종양이 대적하는 종양 미세 환경을 표적으로 하는 PD-1, PDL-1 억제제에 비해서 많은 T림프구를 특이적으로 좀 활성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면역 반응에 대한 다양한 장기의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는 뇌에 생기면 뇌염, 뇌막에 생기면 뇌막염, 뇌하수체염, 안구의 포도막염, 구강점막염, 갑상선염, 폐렴, 심근염, 부심염, 간염, 췌장염, 당뇨, 장염, 그 피부에 생기는 발진, 관절염, 신경염, 빈혈, 혈소판 감소증 안 생기는 부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죠. 그리고 흔하게 생기는 부위만 이렇게 적어보면 발진, 그리고 갑상선염 흔하게 생기는 거. 그리고 이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뇌하수처염, 폐렴, 그리고 간염, 장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역 과민 억제제 치료는 이렇게 부작용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예, 잘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가 처리를 한다면 면역 항암제에 따른 부작용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부신 피질 호르몬, 우리가 스테로이드라 하는데 치료 조절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량의 치료를 시행해서 일단 생기면 어느 부위에 생기는 어떤 염증에 따라 다르겠지만 1에서 3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감량해야 됩니다. 평균 약 2개월 정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폐렴이나 간염과 같으면 아주 심각한 부위가 될 수도 있죠.
폐렴이 심해져서 혹 곤란에 빠지면 우리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한 폐렴이 오는 것처럼 중환자실에 입원 입실을 해서 저희가 인공호흡기나 이런 걸 다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심한 간염이 생겨서 우리가 간부전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이상 반응이 있다면 조기에 강력하게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 반응이 2, 3일 내에 호전되지 않으면 빨리 다른 면역 억제제를 추가해서 최대로 면역을 억제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이러한 면역 관련 부작용에 무신피질 호르몬과 같은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것이 아니고 뇌하수체염, 갑상선염, 부신염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뇌 호르몬 기관이거든요. 특별한 스테로이드 치료 필요 없이 필요한 호르몬만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면역을 억제하면, 우리가 면역을 이렇게 증강시켜서 종양을 조절하고 있는데 치료가 나빠지지 않을까? 치료 효과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더라도 치료 효과에 대한 불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이러한 면역 부작용이 있었던 환자분들한테서 반응률이 더 높고 더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하였다라는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입니다. 이러한 조기 진단, 조기 치료, 면역 관련 부작용의 조기 진단, 조기 치료는 사실 내과 의사들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되진 않죠. 사실 면역 관련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뇌하수체염, 뭐 갑상선염, 폐렴, 심근염 이런 것들은 저희 흔히 보고 있는 각그 내과 분과에서 보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역 관련 부작용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치료제들은 종양내과에서 시행돼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 이런 면역 항암제가 급여가 되지 않죠. 그래서 개인이 많이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는 환자의 경우 실손보험의 부담을 받아야만 치료가 가능한데, 또 실손보험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실손보험의 경우는 또 제한 기간들이 있죠. 그래서 상당수의 환자는 우리가 비용 문제, 또 일부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환자분의 경우는 결국은 우리 스텐이나 파지오파닉과 같은 표적 치료제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스텐, 보트렌트 같은 혈관 내피 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의 억제제, VEGF RTKI 자체도 아주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죠. 아까 제가 VEGFR-TKI에 있던 수텐, 보트렌트, 그리고 인나이타, 그리고 카보메틱스, 그리고 급여되지 않은 우리가 렌비마 이런 약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수족 증후군, 그리고 이제 간 기능 이상, 특히나 보트렌트 같은 경우는 초기 2개월간은 우리가 2주 간격으로, 최근에 이제 카보메틱스 같은 경우도 초기 2개월간 2주 간격으로 계속 간 기능을 좀 검사해야 될 정도로 간 기능 이상이 많죠. 그리고 빈혈, 혈소판 감소증의 혈구저하증. 그리고 특히나 엑시티닙이나 카보잔티닙 같은 경우는 많은 고혈압.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있는 환자분들은 혈압이 잘 조절된 상태에서 이러한 혈관 내피 성장제 수용체 억제제 투여를 시작하고, 그리고 고혈압 치료제로 무엇을 사용하고 계신지 알고 있어야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고혈압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인나이타는 특히 고혈압이 심하게 오죠. 그런 경우는 뭐 고혈압 약제만 한 6~7가지 종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고혈압은 환자분들이 잘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오전에 기상 이후에 편안한 상태에서 혈압을 한세번 정도 측정하고 그 평균을 내서 잘 적고, 혈압이 잘 조절될 때 한해서 이렇게 좀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로 줄이시든지 하셔야지, 처음 초기 치료할 때는 고혈압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이 잘못하면 고혈압, 심한 고혈압 때문에 그 뇌졸중이 생겨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불편한 피곤감, 그리고 구내염, 그리고 복통과 설사, 아주 비특이적인 복통이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일정 기간이 지금 갑상선 기능 저하에 빠집니다. 그래서 갑상선 약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외에도 코피, 그리고 구강염 딴게 아니고 입술의 양끝이 이렇게 또 갈라지고 아픈 거죠.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 같으면 우리가 특히나 카보메틱스 치료 이후에
이 회원부, 특히 이 공안하고 그 항문 쪽에 그 발진이 생겨서 매우 불편하고 아픈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발진이 생기거나 하면 회복이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혈관 내피 성장 인자가 이런 상처의 회복에 관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래 사용하면 신기능 저하 단백뇨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많은 이또 내과적인 질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잘 조절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처방하는 것보다는 이 처방 이후에 오는 부작용을 잘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일부에서 매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약을 중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동맥이나 정맥에 혈전이 생깁니다. 특히나 우리가 심장 혈관에 그 관상 동맥 혈전이나 눈으로 가는 안구 동맥의 혈전, 물론 과연 이게 약 때문이냐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뭐 약이 없더라도 우리가 뭐 관상 동맥 질환이나 안구 질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약을 쓰는 환자분한테는 더 빈번하게 생깁니다. 일부에서는 장천공, 췌장염 라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투여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증상을 잘 기록하고 또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또잘또 상담 이야기를 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 정도에 따라서 적당한 용량 감량 및 투여 주기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내피 성장 이제 수용체의 일반적인 그 용량과 투여 방법을 보면 우리가 수태는 우리가 50mg, 25mg, 12.5mg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50mg은 하루 한 번, 죄송합니다. 2주 복용하고 1주 휴약하는 것. 1차 치료에 한해서 급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보트렌트 화저판 2번 800mg을 하루 한 번, 힘들 때는 600, 400으로 줄어갑니다. 매일 복용하죠. 1차 치료에 한해서 급여가 되고. 엑시티니브 인나이타죠. 5mg을 하루에 두 번. 매일 복용을 합니다. 2차 치료에 한해서. 인나이타는 이전에 환자분의 어떤 그 2도 이상의 그 혈압약을 더 높이지 않을 정도로 혈압이 조절이 잘 되고 다른 부작용이 없으면 이걸 7mg, 10mg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삶의 질이 나빠지고 그렇게 고용량을 썼을 때 그냥 5mg 표전을 썼는 거에 비해서 무진행 생존 기간이 증가되지 않겠느냐라고 연구했지만 연구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용량을 쓸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요. 카보잔티니입은 이제 60mg을 하루에 한번 힘드시면 40mg, 20mg 이렇게 줄여나갑니다. 그런데 이 카보잔티니입 그리고 렘바티니입부터는 이제 렘바티니 렘비만은 이제 용량이 10mg, 20mg, 10mg과 4mg밖에 없죠. 카보잔티늄 60mg, 40mg, 20mg짜리가 있는데 하루 한번 카보잔티늄, 렘바티늄 모두 매일 복용하는데 문제는 카보잔티늄을 아주 고가 약입니다. 모든 약들이 뭐 순이티늄, 파주파닌, 카보잔티늄, 렘바티늄 할것 없이 모두 한달 치료 비용이 3, 400만 원 이상 되는 약들인데 카보잔티늄 60mg은 하루 한 번에 복용하셨는데 좀뭐 힘들었어 그죠? 40mg 줄인다든지 20으로 줄였을 때 약가가 줄지는 않아요. 60mg, 40mg, 20mg 가격 차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60 카보잔티늄의 어떤 약을 드시고 나서의 약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반감기를 생각하면 굳이 60을 하루 한번 복용해서 힘든 경우 40으로 줄이는 것보다는 60을 3일 이틀 드시고 하루 쉰다든지 하는 것이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비용적인 측면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렘비만은 더 그렇죠. 렘비만은 우리가 10mg, 4mg밖에 없는데 추천 용량은 18mg이죠. 그렇게 되면 약을 세 알을 씁니다. 그러면 뭐 비용이 아주 뭐 급여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 차라리 그런 경우는 10mg 두 알, 그리고 20mg 쓰면 더 경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인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표적 치료의 적정 용량이라는 것은 사실 개인 간의 차이가 적정 추천 용량은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 50, 화저판이 800, 엑스티림 55, 카보잔티림 60, 뭐 렘바 18mg이지만 이건 개인 간의 차이가 매우 많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 카보잔티립이고 이거는 이제 엑스티립인데 약을 드시게 되면 이게 이제 경구 투여 흡수가 돼야 되겠죠. 흡수가 개인마다 다르죠. 그리고 분포 용적,
어떤 약의 어떤 농도는 전체 용적에 어떤 용량이 들어있느냐인데, 용적이 다르죠, 용적이. 그리고 약물의 대사, 약물의 효과를 없애는 그 대사 속도도 개개인마다 다르고, 약물 및 대사물의 배설 속도도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약을 드신다고 해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극단적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게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카보잔티님의 약을 드시고, 한번 1회 약을 드시고 나서 이렇게, 환자분들을 쭉, 혈중 농도를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중간 값은 이렇게 드시면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게 이제 상위, 90%, 하위 10%. 하위 10%는 보시면 용량이 약한 100에 걸리죠, 100에. 요거는 이제 약간 로우 스케일인데, 한 250쯤에 걸리겠네요. 250이라면 평균은 거의 한 1000쯤 되고, 일부 상위 90%에 속하는 환자분은 그냥 2000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천 용량을 굳이 환자분이 꼭 드실 필요는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표적 치료는 며칠 드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표적 치료는 장기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에 따라서 이런 생체 이용률의 차이가 많은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 약이나 본인의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준으로 복용하는 법을 개개인을 즉 체득해야 됩니다. 절대 추천 용량을 다 드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추천 용량은 본인에게 최선의 용량이 아닌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신장암 2차 치료. 우리가 1차 치료로, 옵디보나 의보이를 했다면 우리가 카보잔틴이 일반적으로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제 급여가 2차 카보잔틴이 이번 이전에 수니티님이나 포저퍼닉, 맥시티닉 투여받은 환자한테서만 급여가 되니까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수니티닉, 포저퍼닉을 저희가 사용하죠. 만약 옵디보 의보이 치료를 우리 받지 못하는 환자 같은 우리가 수텐이나 보트렌트 1차로 썼다면 우리가 2차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옵디보죠. 여기 옵디보, 이 볼루맵, 그리고 이제 카보잔티닙, 그리고 또한 번에 기회 만든 엑시티닙 한번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펜브로 엑시티닙 이야기를 많이 안 했는데요. 펜브로 엑시티닙도 그 키트루다와 인나이타도 분명히 수니티닙에 비해서 반응률이 더 높고 무진행 생존 기간도 더 길고 생존율도 더 높은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엑시티닙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수테닙에서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약이 펜브로리즈맵에 면역항제에 듣는지 엑시티닙에 듣는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죠. 약에 어떤 반응이 있다면. 그래서 저희는 어떤 삶의 질을 생각해서는 환자분이 꼭두 가지 약, 그 표적 치료제와 면역항암제를 조합해서 치료를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면, 그죠? 두 가지를 다 해볼 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환자의 삶의 질을 생각해서 옵디보 오보이를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성 신장암 항암 2차 항암 치료는 1차 약제를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엠톨 억제제는 이제 요즘은 우리가 카보잔티닙, 렘바티닙, 그리고 옵디보 등이 개발되면서 점차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피니토로 에베로리무스를 10일에 매일 경구 투여하는데 관련 부작용은 뭐 구내염, 피곤감, 폐렴, 폐렴 아주 심할 수도 있죠. 피부염, 특히나 이제 고혈당, 고지혈증, 빈혈 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질문, 사전 질문을 좀 하나,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36세시네요. 18개월 정도 옵디보로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옵디보로 치료받고 있으신 걸 보면, 이전에 아마 수텐이나 보트렌트 치료를 하시고 넘어오신 것 같아요. 또는 카보잔틴 이후에 넘어오실 수도 있겠죠. 지금은, 내생이 생겼네요. 그죠? 다른 약물로 치료 중인데, 생각보다 면역항암제 종류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양하죠. 지금 우리가 국내 허가된 면역항암제, 신장암에서는 PD-1 억제제로서는 키트루다, 옵디보, 그리고 CTLA-4 억제제로서는 어보이밖에 없는데,
다른 뭐 다른 고형 종양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뭐 티센트릭도 있고 뭐 임핀지 그리고 아벨룸맵 아까 말씀드린 바벤시오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한번 면역 항암제 내성이 생기면 다른 면역 항암제 또는 다시 또 면역 항암제를 시도할 수는 없을까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면역 항암제를 써서 특히나 효과 좋은 경우는 다시 표적 항암제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힘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작용이 면역 항암제에 비해서는 아주 많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 항암제와 이분처럼 표적 항암제 실패 후에 생각해 볼수 있는 고려 가능한 치료제 세 가지를 한번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면역 관문 억제제로 변경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면역 항암제, 즉 PD-1에 사용했는데 PD-L1으로 바꾼다든지 특히 그 반대로 PD-L1 억제제를 썼는데 PD-1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직 보고되어 있지 않고 그게 케이스 리포트, 그러니까 매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효과가 있더라 라는 그런 보고가 나올 정도니까요. 일반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옵디보만 사용하다가 병이 조절이 잘안 됐을 때 거기에 옵디보 어버이를 같이 쓰면 그래서 더욱 면역을 증강시키면 어떨까? 최근에 이제 전향적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0% 반응이에요, 10%. 즉 옵디보에 종양이 전혀 듣지 않거나 옵디보에 종양이 진행했는데 그게 옵디보 어버이를 했을 경우에 뭐 부분 반응만 10% 정도였다. 그래서 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온 것이 옵디보 어버이 또는 뭐 키트루다 엑시티닙을 사용 이후에 진행한 환자인 경우 펜브로 키트루다와 렘바티닙 렘비마를 사용했을 때 아주 전향적인 연구인데 59%의 반응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좀 제가 예측 외로 좋았죠. 렘바티닙 단독의 반응률이 사실은 저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한35% 정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펜브로리즈맵 그 면역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이전에 면역 항암제 진행을 하더라도 면역 항암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면역 항암제로 표적 치료제를 같이 쓰면은 반응률이 높지 않느냐에 대한 이런 그런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펜브로리즈맵 렘바티닙이 급여도 되지 않고 두 번째는 펜브리 렘바티닙 정이 허가도 받은 것도 아니고 세 번째는 이게 논문으로 발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사전 신청을 해야만 되는데 사전 신청을 아마 기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아주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접근도가 우리나라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임상 연구의 기회를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유산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콘택트 03 연구인데. 이전에 면역 항암제, 이면 체크포인트 1입니다. ICI입니다. 그 중에 나빠진 환자에 있어서 여기에 여기는 이제 면역 항암제에다가 하나의 표적 치료제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투명 세포든 비투명 세포든 상관없고요. 그럼 환자분한테서 한쪽 분은 표준 치료제인 카보잔티닙, 다른 한쪽은 카보잔티닙의 티센트릭. 해서 이 티센트릭을 포함하는 것이 이 무진행 생존율이나 생존율이 더 나은가 보고자 하는 임상연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료제를 벌써 이전에 세 가지 이상 사용한 경우는 좀 되지 않나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치료할 때는 이런 연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전체 치료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겠죠. 또 하나는 이런 면역 항암제와 보조 아니죠 표적 치료제 모두 실패한 경우 우리가 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아피니토였는데 이 아피니토가 효과가 별로 이렇게 마땅치 않았죠.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이 뭐 3, 4개월 미만이니까요. 그런 경우에 이제 MK648이라고 처음으로 나온 약이죠. 힙 억제제입니다. 힙. 뭐 상세한 기전은 제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요. 힙 억제제는 저희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반응률이 꽤 좋고 부작용은 아피니토나 브이제프 TKI보다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저산소증이나 빈혈, 부종 이런 부작용들이 있지만 유족 조절하기가 괜찮습니다.
이런 임상 연구에 한번 참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전이성 그리고 전이성 진행성 신장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술에 대한 수술 후에 예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 질의를 보니까 일부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셨는데 그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먼저 우리가 신장암은 수술하고 어떻게 될까? 그 많은 뭐 신장암은 사실 병기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큰 두 가지의 신장암 예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UISS입니다. UISS는 UCLA Integrated Staging System, 그리고 UCLA 대학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TMN의 일반적인 병기, 그리고 세포 분화도, 그리고 활동능,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UISS 기준에 TMN에서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에 따라서 똑같지가 않고, 이 분화도가 1, 2냐, 3, 4냐. 3, 4로 가면 이제 분화도 좋지 않는 거죠. 1, 2가 분화도가 좋은 거고요. 그리고 활동능이 좋으냐, 좋지 않냐. 활동능 0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르놉스키 그 활동능의 그 100점, 90점, 80점 이상인 환자분이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걸 볼까요? 활동능이 좋지 않고 아주 분화도가 좋지 않은 종양이면서 4기로 진단받으면 2년 생존율 이렇게 발견됐죠. 물론 이거는 이제 옛날 데이터죠. 지금은 이제 좀 아까 나왔던 IMDC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겠죠. 같은 3기라도 활동력이 매우 좋은 사람과 3기라도 활동이 좋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또 같은 3기라도 분화도가 1과 뭐2 이상인 그 경우에 2년 및 5년 생존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죠. 근데 좀 복잡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다 1이면 저위험군, 2면 중간위험군, 3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저위험군 같으면 재발률과 재발까지 기간이 다릅니다. 저위험군 같으면 5년 재발률이 9%죠. 9.6%. 중등도 위험군이면 38.2%. 고위험군 같으면 5년 내 재발률이 58%, 60%가 재발. 그리고 재발까지의 기간도 저위험군 같으면 28.9개월. 거의 한 3년 재발까지 기간이 길죠. 근데 고위험군 같으면 9.5개월. 그래서 1년, 1년 반 내에 고위험 중등도 위험군은 재발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조금 더 줄여놓은 것도 하나 다른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sign이라고 합니다. SSIGN. 그래서 여기 sign은 stage, size, 그다음에 이제 grade, 이거는 necrosis. 괴사를 이야기하는데, 메요크리닝에서 분류한 것인데요. 이거는 T 병기에 따라서 T1A, T1B, T2ABC, T3ABC, T4로 점수를 이제 부여합니다. 림프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0, 2점. 험한 그레이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분화도죠. 1, 2는 같은 것으로 매기고, 3, 3은 1.3점. 괴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고위험군은 6점 이상, 중간이 3에서 5점, 주행 0에서 2점을 나누어서 이렇게 재발률이 차이가 나는데, 재발률 그래프 중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저위험군 같으면 이렇게 재발, 아주 소수의 재발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 사이에 5% 재발하세요. 네. 중간위험군은요, 되게 5년 내에 재발하는데, 5년 이후에 10년 사이에는 이 재발률이 더 높진 않죠. 여기는 더 높고, 여기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신장암의 특징이 수술하고 5년이 지나도 전체 재발의 25에서 30%가 5에서 10년 이후, 10년 사이에 재발한다. 10년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암 5년 이후에 과연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재발 여부를 봐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해결되지 않은, 아직까지 어떤 충분한 협의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70세신데 신장암 3기 판정을 받고 한쪽 신장 제거 수술 받으셨어요. 전이 된건 아니에요. 3기네, 그죠? 3기면 일단은 뭐 UISS 같으면은 중등도 이상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 보시면 이제 3기 같으면 4점이죠. 4점. 림프전 없고 2점이니까. 고난도는 대개 우리 요즘 수술하면 대개 3점 좀 나옵니다. 괴사가 없으니까 뭐 4, 5점쯤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고위험군에 잡히겠죠. 그러면 5년 재발률이 20에서 요 사이쯤 되겠죠. 아, 전이는 없는데 재발에 대비해서 8차 항암치료를 받자고 합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부작용 때문에 항암치료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수술 경과가 좋다면 항암치료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 맞나요? 네. 또한 분이죠. 이제 원래 투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신장암 진단을 받아서 한쪽 수술 절개했어요. 이건 조금 다른 질환 같아요. 수술로 다른 약은 처방해주지 않고 투석 때 먹느냐 보면 보통 암수 다른 약은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대개 신장암 수술 이후 이분의 경우는 이제 병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없죠. 신장암 수술 후 어떤 보조 치료가 없나요? 안 하나요? 안 하나요? 네. 그래서 신장암은 완전 절제된 후에 일반적으로 보조 치료제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임상적으로 아주 뭐 의미 있다가 효과가 확인된 약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임상 연구가 아닌 한 어떤 약제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약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것은 생존 기간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결국 그 치료를 통해서. 어떤 약제도 생존율을 증가시킨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연구들을 볼까요? 네, 여기 크게 지금까지 나와 있던 네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요한 가지가 허가받은 약이 수텐인데요. 하나는 수텐하고 위약을 비교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3기 이상이거나 림프절이 있을 때 투명세포암에 한해서 수텐이라는 약을 1년간 복용했는데 이 연구는 무진행 생존 기간은 증가시켰어요. 1년 반 증가시켰어요. 그렇지만 생존 기간 차이가 없어요. 생존 기간 곡선은 거의 일치, 하나의 곡선처럼 보일 정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무진행 생존 기간을 증가시켰으니까 사용하면 효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무진행 생존 기간을 증가시켰는데 생존 기간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재발한 이후에 그 수텐이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반증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다른 연구 결과들 이 볼까요? 여기 보면 슈어 스타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순이티닙을 1년, 소라페닙을 1년, 그리고 가짜 약 1년을 비교했는데 무진행 생존 기간의 차이도 없었고 생존 기간의 차이도 없었어. 또 하나 이거는 프로텍터 연구는 파저파니블 수술 후에 보조 항암제로 비교했어요. 역시 재발률도 낮추지 못하고 생존 기간 차이도 없었어. 가장 마지막에 나온 건데 아틀라스 스타디인데 엑시티닙 인나이타를 3년간 복용시켰어요. 그렇지만 무진행 생존 기간의 차이도 없고 생존 기간의 차이도 없어요. 그래요. 아무리 스트렉 스타디가 무진행 생존 기간을 증가시켰더라도 그 유사한 약제를 사용한, 같은 크래스에 있는 약을 사용한 연구에서 무진행 생존 기간도 증가시키지 못했고, 어떠한 약제도 생존 기간을 증가시키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텐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는 부작용을 동반하고, 그리고, 전의 상태에 우리가 사용했을 때그 치료적인 이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효과가 불확실한 수루 보조 항암 치료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료급여도 안 되죠. 그래서 한 달, 1년 치료 비용이 거의 한 5천만 원가량 나오는데, 저는 권유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고위험군,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기, 림프절이 있는 경우에는, 무재발 생존 기간 차이가 2년 이상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권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치료 의지가 있을 때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제는 임상 연구에 참여하는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앞에 분 우리가 저기 투석을 하고 있는 상태에 간혹 신장암이 있어요. 투석에 동반되는 신장암은 대개 1기 내지 2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장암은 만성 신부전에 동반된 신장암은 턱진적인 형태고 이런 신장암은 크게 전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저희도 그냥 1년에 한번 추적 관찰 정도만 한번 권하기도 하고 아니면 원하지 않으시면 추적 관찰 하지 않을 정도로 이 경과가 매우 양호합니다. 그래서 투성 잘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진행성 신장암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는 조직의 형태, 예후 인자, 동반 질환 및 치료를 잘 아셔야 됩니다. 1차, 2차, 3차 치료를 순차적으로 하고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급여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임상 연구 참여 기회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임상 연구에 참여 기회까지 고려한 1차, 2차, 3차 치료 약제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병이 전이가 되면, 그리고 이런 약제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은 이제 내과적인 질환입니다. 다학제 진료, 뭐 일부 이제 수술을 할 것인가 이런 결정을 다학제 진료 필요한데, 최소한 항암 치료는 뭐 종양내과 의사와 적극적으로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